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정입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는 모이해킹이죠.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웹해킹을 만약 처음 공부를 했다라고 했을 때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죠.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크립트에 대한 이해, HTML, 자바스크립트, 그 다음에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에 대한 이해들, 왜 이제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에 혹시 영상을 안 보고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앞에 꼭 보시고 요것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 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어떤 웹패킹이나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할때 이제 어떤 것이 중요하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그런 인프라 공부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더 하시면서 이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웹패킹 공부할 때는 그냥 단일 서버로 공부하셔도 그게 부족함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어떤 웹패킹 환경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좀 적으면 뭐 빅박스 같은 거, 여러분들 혹시 뭐 BWF 같은 거 제가 많이 소개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OWS나 그런 환경 중에서 나오는 그런 환경들, 뭐 DVW 같은 경우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볼륨 웹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굳이 구축을 하지 않아도 공부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이제 버프 스위터, 우리가 아카데미라고 하는 그러한 플랫폼도 있어요. 이런 교육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나중에 또 제가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할 것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워낙 많으니까 이런 단일 쪽의 서버를 이용을 해서 웹패킹 공부해도 그렇게 크게 부족함은 없을 겁니다. 이런데 OWS 기반에 관련된 부분이나 아니면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기준의 그런 웹 기반 같은 경우에도 다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이게 웹패킹을 하다 보면은 이제 좀 제한적인 부분, 한마디로 좀 한계점들이 이제 느껴질 부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단일 서버로 공격을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안에 시스템에 들어갔어요. 이게 시스템 해킹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시스템이 되었을 때 근접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공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내가 이런 APT 공격에 대한 시나리오에 대한 프로젝트들을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또더 공부를 그때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한계가 느껴져가지고 이제 수행을 하지 못하고 나오는 경우들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모이해킹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다가 후에는 계속 모이해커로 뭐 활동할 수도 있겠지만은 나중에는 이제 고객사 대상으로 이제 뭐 어떤 제안서들을 쓴다거나 한마디로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이제 가져오는 것이죠. 아마 팀장급이 된 거야. 책임급이 이제 된 것이고. 그때는 이제 기술적인 것보다는 그 고객사의 어떤 인프라들을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외부 모이해킹이나 이제 내부 모이해킹을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이제 제안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냥 웹패킹 기술만 가지고는 이제 제안을 할 수가 없고 그 고객사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인프라도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것인데, 그때 이제 어떤 인프라에 각각 이제 방화벽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가, 그다음에 서버들이 네트워크 구조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사업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더해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프라에 대한 공부들은 필수로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진행할 필요가 있고요. 또 후에는 뭐 침해 사고 분석 같은 경우나 이런 보안 담당자나 금융 보안 쪽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직을 할 때는 당연히 인프라에 대해서는 필수 사항이다. 이해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교육을 할 때나 그다음에 이제 모이해킹 컨설턴트일 때는 이런 인프라들을 이제 공부할 기회들은 그냥 많지는 않았어요. 초반에는요, 교육을, 지금은 이제 교육을 할 때는 이렇게 하지만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단지 이제 웹패킹이나 이제 모바일 해킹에 대해서 외부자 입장에서만 자꾸 이제 바라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냥 모이해킹이나 그런 것들을 할 때도 뭐 웹패킹에 대한 취약점들이 나오면은 크게 상관없었고, 크게 뭐 이렇게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그게 뭐 그냥 업무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죠. 더 이제 더 공부를 할 필요는 느꼈겠지만은 사실 그냥 뭐 프로젝트 하나하나 끝나는 데에서는 그래 크게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보안 담당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이제 느꼈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미리 그런 식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최근에는 이렇게 교육들을 요쪽 방향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이제 과정들 제가 많이 참여를 하고 있죠. SK 실더스 루키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라우드 기반에서 이제 취약점 분석하는 것들을 목표로 해가지고
이제 거기다 이제 보안 관제 같은 경우나 통합 로그 시스템 같은 경우나 그다음에 이제 AWS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에서 인프라 구조 같은 경우는 그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가르치게 되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게 교육을 하면서 많은 컨텐츠를 이제 집어넣었고, 그다음에 제가 가르치면서 예전에 가르쳤던 거하고 좀 다른 방향으로 가르치다 보니 굉장히 효율적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현재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프라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온프리미스 환경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이제 데이터 센터들을 내가 보유를 하고 있다. 직접 서버에다가 하나씩 이제 물리적인 어떤 장비들이나 그런 것들을 구성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인프라 구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교육하는 장표 중에서 하나, 예전에도 한번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샘플로, 이것보다 이제 실무에서는 더 크겠죠. 훨씬 더 이제 몇 배일 수도 있고 몇십 배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기본적인 것들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내부 네트워크 대역이나 DMZ 구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성을 해 나가시면서 이렇게 구성을 해 나가는 거죠. 근데 이전에 교육을 했을 때는 제가 왜 이것들을 교육을 집어넣지 못했냐. 환경이 되지 않았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노트북 같은 경우가 보통 한뭐 크면은 뭐 보통이 한 4기가 뭐 제가 대학교 강의할 때도요 뭐 많은 것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램 기준이에요. 램 기준으로 이제 8기가 정도 이제 보통 이제 그 노트북에 장착이 되어 있죠. 근데 사실 이런 환경들을 구성을 할때 최소한 8기가 아니면 그 이상의 이제 16기가 정도의 램을 보유를 하고 있고, CPU도 어느 정도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좀 따라와야 하는 것인데, 예전 대학교 강의나 그런 거할 때도 이런 환경들을 구성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경들을 구성해서 제가 교육에 반영했을 때가 언제냐면은 예전에 K-실드 그 주니어 쪽에서 이제 국가에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서버들을 다 구축을 해서 그 서버들 자원들을 이제 학생들한테 주고 그 안에서 이제 시나리오 모의킹이나 그런 것들을 교육을 했던, 그런 때는 가능하죠. 왜냐면 자원들을 이제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게 환경들을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노트북에다가 지금도 16기가나 그런 것들이 요즘에야 이제 기본적으로 탑재돼서 그 정도 나오는 것이지 예전에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또 노트북을 뭐 150만 원, 200만 원짜리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리고 모든 교육생들이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이제 교육 쪽을 제가 갔는데 SK 실드스부터 갔는데 한그 정도 이제 환경들이 구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각각의 컴퓨터에다가 이제 이런 인프라들을 한번 구축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하나씩 시도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인프라들을 구축을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혹시나 유튜브 지금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온프리미스 환경 같은 경우나 직접 여러분들이 가상 환경, 특히 이제 가상 환경에다가 구축 같은 걸안 해보셨으면은 꼭 지금이라도 해보시기를 저는 이제 권고를 드립니다. 그래야 공부할 게 점점 이제 풍부해지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앞에서 지금 웹패킹을 하기 위한 선수 과목이라고 할수 있는 어떤 네트워크나 아니면 이제 서버 쪽 그런 것들을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상 환경, 온프리미스 환경들을 이제 구축을 하는데, 또 여기에서 이제 제가 캐스트 나왔던 부분들이 있어요. 가르치면서요. 어떤 거냐면은 온프리미스 환경들을 가르치지 않고 바로 당장 클라우드 서비스의 환경들을 이제 과정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AWS 클라우드 과정들을 먼저 이제 가르치는 그런 강사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AWS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들 환경들을 먼저 공부를 해서 그것들을 구축해 나가면은 정말 잘하면 괜찮은데, 나중에 이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은 실무에 갔으면은 이게 실무에서는 무조건 다100% AWS 클라우드를 사용하지는 않거든요. 기존에 있던 온프리미스 환경의 구축에 기반해서 플러스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로 현재 전환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했더라도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또 사용하는 곳도 있는 것이고요. 왜 그러면 아직도 이제 윈도우즈 환경들을 PC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환경들을 접했을 때 이것을 빠르게 이제 적응해 나가고, 특히 기존에 이제 온프리미스 환경들이 구축된 것들을 정말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직접적으로 하나씩 가상 환경에다가 올리시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뭐 다른 분들은 뭐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요. 그래서 이제 온프리스 환경들을 구축을 이해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환경들로 가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순서들을 공부를 했더니 이쪽으로 AWS 같은 경우나 애저 환경이나 이런 데로 갔더니 쉬워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직접적으로 너는 방화벽이나 IDS, 통합 로그 시스템들을 구축하기 위해서 온프리미스 환경으로 가상 환경에 구축할 때는 하나씩 하나씩 IP들을 다 잡아줘야 돼요. IP도 잡아줘야 하고 게이트웨이도 잡아줘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방화벽들을 설치하고 난 뒤에 각각의 통신에 대한 그런 세팅들, 여기다가 이제 뭐 여러분들이 가상 라우터까지 구성을 하신다면은 정말 이제 베스트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해 나가면은 자기가 직접적으로 방화벽에 있는 것들에 대한 룰들도 확인도 바로바로 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통신들이 왜 이게 차단이 되고 허용이 되는 것들을 이제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통합 로그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뭐 ELK 같은 경우나 아니면 스플렁크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씩 하나씩 다 설정들을 처음부터 설치를 하고 설정들을 해 나가시면은 나중에 지금 당장은 어려워도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쉬워집니다. 근데 이제 AWS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건 특히 이제 클릭만 하면 웬만큼 다 구축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가상 네트워크에 대한 것들을 구축을 해서 이렇게 구축하는데 이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막상 이제 적응이 좀 되고 몇 번 해보시면은 한 반나절 정도면은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할 정도로 굉장히 쉬워집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거를 이제 클릭만 해가지고 모든 통신이나 그런 것들도 AWS 내에서 알아서 자기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결을, 자원들을 연결만 해주면은 되는 방식으로 이제 환경들을 구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쉽게 여러분들이 환경도 구축하고 손쉽게 여러분들이 회사들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바로 클라우드 서비스인 거죠. 만약 이거 클라우드 서비스가 기존 인프라 온프리미스 환경처럼 하나씩 하나씩 다 구축할 수 있으면 사용할 이유가 없죠. 너무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나 기존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에 너무 클라우드 서비스에 적응이 되다 보면은 이제 온프리미스 환경들로 뭔가 이제 전환이 어느 정도 이렇게 완전히 되지 않은 그런 환경에서는 어렵다. 그래서 다시 또 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부하다가 또 온프리미스 환경으로 공부하려면은 더 어려워져요. 많이 어렵습니다, 사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가상 환경, 여러분들이 환경이 되신다면은 실제 VM웨어 같은 경우나 버추얼 박스들을 이용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기존에 오픈으로 되어 있는 뭐 방화벽이나 IDS 그런 도구들,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을 구해 가지고 설치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여러분들이 좀 해보시면은, 아, 나는 이제 네트워크 같은 경우나 이제 서버들 설정이나 그런 것들, 통신이나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동으로 이해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론적으로, 와, 이렇게 뭐 구조들, 뭐 패킷 구조가 뭐 있다, 이런 것들이 뭐 자동으로 점점점점 익숙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이제 자동 웹패킹에 대한 공부 같은 경우는 앞에서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웹패킹 공격들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할 겁니다. 뭐 AWS 기반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시게 될 것이고, 또 이제 인프라를 구성을 하시면은 장점들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자동화 취약점 진단 도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저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보라고 해요. 어느 때면은 학생 때 특히 자동화 취약점 진단 도구, 왜 그냥 거기에서 발생하는 그런 패턴들이나 그런 것들이 실제 여러분들이 모이해킹에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자동화 진단 도구들을 하게 되면은 그냥 단일 서버로 하기보다도 인프라가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곳에 로그들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화벽이 쌓이고요. 방화벽이 뭐 자동화 취약점 진단하면 IP 정보나 이제 그러한 포트 정보들이 찍히게 될 것이고, IDS는 공격 패턴들, 그런 패킷 정보들이 쌓이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노트 룰에 기반으로 탐지됐던 정보들도 어떤 것들이 탐지가 되는가 그런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ELK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성을 하게 되면은, 이게 통합 로그 시스템들을 구축을 하게 되면은 이 서버 쪽에 서버의 에이전트들을 설치가 되면 서버에서 발생하는 그런 여러 시스템이나 이벤트 로고들도 다 여러분들이 수집을 해가지고 공격 패턴들을 풍부하게 뭐 그 수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공격 패턴들을 같이 보시면은 자연스럽게 이때부터는 침해 대응하고 이제 보안 관제까지 같이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안 관제 따로, 침해 대응 따로, 모이해킹 따로를 공부하시려면은 가끔마다 많은 시간들이 걸리잖아요. 분명히 한  3개월에서 6개월 그 사이에 걸릴 건데 다 합하면은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것을 같이 구축을 해주면 처음에는 시간이 어느 정도 많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구축을 하고 난 뒤에는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점점 더 빨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융합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앞에서 얘기했던 단일 환경으로 착구적으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 나중에 실무에서는 좀 다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냥 단일로 공부한다는 것은 내가 여기다가 하나 서버 놓고 같은 쪽에다가 내가 그냥 어떤 공격 당하는 어떤 빅팀 이 서버 하나 놓고 이렇게 공격하게 되는 거하고, 이렇게 구성을 하고 난 뒤에 내가 이렇게 공격하고 여기에서 어떻게 시스템으로 내가 다시 공격을 할수 있을까, 이런 거하고는 완전 차원이 다르거든요. 근데 실무에서는 지금 현재 제가 보여줬던 그 온프레미스 환경의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존에 배웠던 공격 패턴들이 안 먹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그 네트워크 구조에 의해서 내가 분명히 이렇게 공격을 해서 역으로 어떤 백도어도 심었고, 그 다음에 뭐 리버스 커넥션도 하고 터널링 공격도 하고 뭔가 APT 공격을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다안 먹히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거는 기존에 공부할 때도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환경들을 구축을 안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프라를 환경들을 어느 정도 샘플로 완벽하게 구축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웹패킹하고 APT 공격하고 시스템 공격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물 흐르듯이 공부를 하시면은 여러분들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부 모이킹뿐만 아니고, 외부 모이킹이라면 우리가 이제 웹패킹 부분이 거의 다 대부분 이제 외부 모이킹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웹을 통해서, 모바일을 통해서 대중 서비스, 대외적인 서비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외부 모이킹이라고 이제 칭하고요. 그다음 내부 모이킹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내가 여기에서 이 안에서 이제 이쪽으로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 뭔가 모이킹을 진행할 때는 이제 방화벽 안쪽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많은 취약점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시스템 해킹이라고 하는 것들은 거의 다 대부분 이제 외부에서 쪽에서 발생하는 부분들은 내부에서 어떤 보안 설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들, 어떤 보안 패치가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부분들이 내부 모이킹 쪽에서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인프라를 구축을 하시게 되면은 좀더더 풍부하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최대한 환경들을 구성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은 예전처럼 뭐 하나씩 다 개발을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고 이미 너무나 잘돼 있습니다. 오픈 도구들을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통합 로그 시스템 같은 경우 하나하나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 위에다가 인프라 구축한 거에다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되면은 물론 이제 하나씩 설치해 보시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풍부하게 나와 있는 오픈 도구들만 활용하더라도 실무하고 거의 유사한, 뭐 실무보다 더 좋은 인프라들을 여러분들 구축을 할수 있고, 그것을 활용해서 장기적으로 플랜으로 여러분들 공부하시라고 그렇게 공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